자, 채집을 하던 중에 요 나무를 뽑아냈더니 이 나무 사이에 유충들이 먹고 지나간 이런 굴들, 파먹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요거를 파낸 자리에 봤더니 네, 장수풍뎅이 배설물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요, 네, 바로 그 찰나에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도 나오고요.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장수풍뎅이 배설물들도 많고요. 튼실한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배설물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다 장수풍뎅이 배설물들만 가득한데 이 아래에 유충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어우, 정말 많네요. 그리고 야생 장수풍뎅이들은 굉장히 튼실하죠. 무게도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이런 삼령 초기 작은 녀석들도 나오네요. 큰 녀석들도 나오고, 아우, 팔 때마다 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들도 있는데, 또 비닐 아래로도 네. 와, 정말 장수풍뎅이들, 튼실한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네, 그럼 조금 더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들 유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네, 환경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요게 참나무 종류인데 요런 식으로 썩은 참나무들을 얘네들이 장수풍뎅이들이 많이 갉아먹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환경을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흙처럼 보여도 보면은 다 부엽토나 톱밥 비슷한 그런 재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나뭇잎, 참나무 나뭇잎들도 많이 썩어서 부엽토들로 채워져 있고 중간중간 네, 이런 썩은 참나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겉에는 말라 있어도 속에를 보시면은 네, 요런 식으로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수분 정도도 아주 적당하고요. 우리가 톱밥 사육할 때 발효 톱밥의 수분을 맞출 때도 손으로 뭉쳐서 이렇게 딱 뭉쳐질 정도의 수분으로 항상 맞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수분으로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나무들을 뽑아내면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또 유충들이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장수풍뎅이 유충 등이 보이죠. 네, 이쪽을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썩은 참나무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유충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참나무를 꺼내면 네, 이런 식으로 참나무가 묻혀 있고 네, 그 아래서 또 역시나 유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도 이런 낙엽들하고 참나무들이 묻혀져 있고 네, 여기서도 역시나 어우, 여기 많네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에다 모을게요. 네, 방금 단시간 안에 이 정도의 장수풍뎅이 유충들을 채집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 넓이로 봤을 때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요 정도만 채집을 하고 이곳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 포인트에서 채집을 해서 우화를 시켜서 제가 사육하고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하고 누대를 해도 충분히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네, 장수풍뎅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장수풍뎅이 유충 채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